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자 훈련으로 한국 교회 선풍을 일으키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시요, 탁월한 설교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면 우선 제자 훈련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제자 훈련은 정말 한국 교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아주 훌륭한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훈련 방법입니다. 제자 훈련의 성공적인 정착 배후에는 목회자의 헌신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원리나 운영상의 적절성, 또 방법론적인 유효성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은 본 강연에서는 제자 훈련을 주도해 나가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선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성경 해석의 위치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성경 해석사에서 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종교개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정통주의 및 경건주의적 교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모두 시도되고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의 경우에는 언어 분석, 또 1, 2세기의 역사적 배경, 학자들의 역사적 연구 인용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고, 영적 해석의 경우에는 알레고리적 해석과 영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옥하는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옥하는 목사 설교의 성경 해석 특징. 1. 종교개혁적 신학, 정통주의, 경건주의 영향. 종교개혁 신학에서 정통주의, 경건주의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학적 입장 중에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세 가지라고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옥하는 목사님 성경 해석의 교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은 성경으로부터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성경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입니다. 가령,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런 설교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설교, 그리고 로마서 강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강해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강해에서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비슷한 맥락에서 강조됩니다. 넷째는 경건주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의 경험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청중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절대를 가진,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은 실제적이고 외적이어서 믿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옥하는 목사님은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산상수훈 설교집인 하늘 행복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 이 책과 주기도문 설교집인 무엇을 기도할까, 여기에서는 크리스천의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또 희망은 있습니다, 이런 책에서는 크리스천의 경건한 삶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설교집에서는 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예배만 잘 드리거나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는 구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분리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국가야 어찌됐든지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옥 목사님은 이러한 태도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남녀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무관심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의 사회적 책임 강조는 환경 문제, 또 자연 보존의 문제로까지 확대됩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우주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과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우주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2항입니다. 문자적 영적 해석. 오카눈 목사님의 성경 본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은 주로 해당 어휘의 언어 분석이나 일반적인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사랑한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가파스와 필레이스가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적된 아가파오 동사와 필레오 동사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이 동사의 요한적 용법을 아주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 설교에서 아바 아버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신약성경학자인 요야킴 예레미야스의 역사적 연구가 소개되고 동원되기도 합니다. 또 그분은 로마서 1장을 해석하면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쓰여진 편지임을 분명히 전제하고 바울 당시 로마 교회의 정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영적인 해석은 문자적 의미 배후에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오카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막연히 그들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인생 항로를 건너갈 때 경험할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가시와 함께 온 기쁨, 이런 설교집, 하나님을 의심하라, 이런 설교에서도 같은 정신이 반복됩니다. 물론 영적인 관심은 주기도문 해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3항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 오카눈 목사님의 성경관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런 제목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모순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영감의 책으로서 성경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이 됩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성경의 다양성보다는 통전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카눈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주의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짤막한 순간, 한일합방 이후의 짤막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한국교회 성장이 침체한 때가 없습니다. 이건 큰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위기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씨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오카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카눈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허와시를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의 목회는 이전의 목회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카눈 목사님을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주의 목회 형태를 만드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카눈 목사님은 한국의 보수교단인 합동층 목사님이십니다. 고려파에서 자라서 총회신학교를 다녔고 합동층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합동층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로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제자영법을 받아들였고 가톨릭 신학자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존 교회의 틀을 깨뜨리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국교회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파라다임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면 오카눈 목사님은 이런 구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보수주의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보수주의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전통적인 구도를 버리고 격권화되고 박제화된 그러한 교회냐 아니면은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구도를 가진 교회냐, 이런 새로운 지금 틀을 짜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논찬자로 계신 박영규 교수님께서 오카눈 목사님을 한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주의 가장 핵심에 서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일으킨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을 통한 부흥의 중심에 목회했다면 오카노 목사님은 선교단체에서 행해졌던 제자훈련을 목회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정착시켰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베빙턴에 가면은 복음주의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지 첫 번째는 회심주의,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주의, 세 번째는 행동주의, 네 번째는 성서주의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오카노 목사님 삶과 설교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의 교회는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고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그런 모델 케이스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분명한 열정이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선교단체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하는 줄 압니까? 교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중에 사랑의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사실 제자운동과 성령운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3년 동안 했지만은 결국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훈련의 완성은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저는 제자훈련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과 성령운동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령운동이 에너지를 준다면 제자운동 것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뭐 조영규 목사님 초청하고 또 오카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도 가시고 그러는데 이건 좋은 현상이고 정말로 성령운동의 다이나믹과 제자운동의 분명한 역사의식이 서로 결합될 때 한국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반응을 누구나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50개의 테이프를 들어봤는데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찬양을 할 정도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개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을 느낄 때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낄 때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뭔가 불이 지펴진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에 대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감정만 자극해서 느낌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옥 목사님의 설교는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문법적 해석이라고 할 때 이 본문을 딱 읽어놓고 앞뒤의 문맥을 살피고 단어 하나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해석인데요. 그것을 아주 잘 하시고 계시고 역사적인 설명도 잘 하십니다. 그 역사를 설명하실 때는 그 당시로 교인들을 모시고 가서 그 당시 상황 속에 처하게 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느낌을 받도록 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으로 사람들이 따라 들어간다는 점에서 본래 그 청자들, 본래 독자들의 의미를 살려낸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신학 속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본문을 파헤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해석을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자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저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교인들이 지루해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학설을 소개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학생을 소개하시면서 장단점을 얘기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해도 견뎌낼 만한 교인들은 사랑의 교회 교인들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요. 옥 목사님의 설교는 그 한국 교회의 모델과 같은 설교다. 제가 해석학적으로 볼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설교다. 그런 설교를 하실 때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셨고 그 따라가시면서 삶을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대의 삶을 녹아서 하나 되게 만드는 집행의 융합 작업을 하셨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책망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오간에 호소하시면서도 성령의 불을 전달하셨고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도록 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이 청중들의 잠을 깨우고 있다. 이런 잠을 깨우는 청중의 잠을 깨우는 설교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된다면 한국교회 현실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장래도 아주 밝아질 것이다.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부흥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 교수님이신 박영규 박사님께서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영규 박사님은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6시 5분까지 우리 박사님 나오셔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논찬을 맡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논찬을 참석을 잘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발표가 제게 너무 유익됐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논찬을 하기 전에 제가 옥 목사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 목사님 연구실에 그 목회실에 제가 갈 때마다 책상 위에는 그 주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문 주석이 늘 놓여 있으면서 그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그 신대원 학생들이 스스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누구인가에서 단연 1위가 오카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 시간에 이 세 분의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서중석 교수님 제가 그 이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지극히 학적이면서도 아주 유머 있게 강의를 잘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교를 하셔도 대단히 용설교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세 가지가 주목됐습니다. 하나는 원고 제출을 다 한 이후에야 정말 편하게 잘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제가 쭉 원고를 보면서 저도 감탄할 정도로 정말 잘 쓰셨어요. 제가 볼 때 뭐 이에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하셨어요. 그 연세대학교에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대단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예, 또 하나는 사실 연세대학교라고 했을 때, 특히 신학과라고 했을 때, 제가 총신대 신대원의 입장에서 있으면 신학적으로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선입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선입관이 있는 가운데 저분이 어떻게 오카노 목사님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분석을 해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확히 하셨어요. 그 옥 목사님에 대해서 그 정통주의,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경건주의 입장에 전통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의 이 무한, 이 권위를 존중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예, 긍정을 하시면서 쭉 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마도 한국교회 설교자를 가장 대표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아마도는 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예, 제가 볼 때, 예, 한국교회를 가장, 예, 설교를 대변하는 분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객관성을 지니면서,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글을 정말 잘 쓰셨어요. 저는 집에 가서 톰 페이퍼를 한번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예, 제가 많은 것을, 예, 더, 배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명수 교수님. 이분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는 본인이 여기서 발표하면서 얘기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한번 복음주 신학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250페이지를 쓰느라고 죽을 똥을 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 똥도 죽을 똥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 이 죽을 똥을 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한편의 이 원고를 위해서 그 온 정력을 기울였는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명수 교수님께 참 이 대단한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옥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요, 제가 복음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사랑의 교회에 써가지고 욕 참 많이 먹었어요. 비판도 많이 먹었고, 이 박 교수는 복음주의자지 개혁주의자가 아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예, 박명수 목사님이 제 팬이 돼가지고, 예, 제 입장과 동의를 해가지고 참 다행인데, 세계 교회, 20세기의 흐름에서 볼 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개혁주의와 상치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웨슬리안 전통에 있으면서도 복음주의를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켈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이 복음주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된 대사회적인 책임을 이 시대에 회복하면서 전통적인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교회의 이 모델, 이것은 제가 볼 때 복음주의의 진정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메시지 속에 그대로 응축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복음주의 연대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참여, 그리고 현대 문화에 대한 선의의 교파를 초월한 이 협력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 메시지 포함해서 사랑의 교회를 한국교회사적으로 잘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예, 학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권성수 교수님, 청중을 깨우는 설교자. 우리 서종석 교수님께서 신의학 학자라는 입장에서 정말 이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이 해석학적인 이 방법론까지 동원하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박명수 교수님께서 교회사가의 입장에서 사랑의 교회의 이 역사적인 평가를 자리매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권성수 목사님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진 목회자의 입장에서 옹 목사님의 설교가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잘 균형을 이뤘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권 교수님은 사실 오카노 목사님에 대한 이 설교 분석을 오늘 이 분석하기 전에 제가 영문으로 쓴 것도 읽어봤고 또 10년 동안 학교를 떠나기 전에 10년 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옹 목사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옹 목사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평소에 크레딧을 두고 계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 한 동료 교수님도 사랑의 교회 얼마 동안 출석을 하셨는데 그분도 신약학자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옹 목사님의 메시지는 다르다고. 어떻게 그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지 자기는 엄청난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신학교의 교수들로부터 그렇게 존경과 예찬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총신의 교수들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또 연대 교수님까지도 이렇게 합류하시면서 하셔서 이제는 우리 합동측을 대변하는 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성수 교수님께서 문법적인 역사적 신약 해석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그리고 예언자의 소추와 제사장의 치료 그리고 센스 어필 그리고 성령의 불 그리고 개인적인 터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확히 옹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 정리하셔서 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세 분을 통해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비평할 것은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생각에만 골몰을 했습니다. 오카눔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내용은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우리 탁월한 신학자 되시는 세 분께서 참 나름대로 그 바쁜 중에도 저의 부족한 설교들을 읽고 들으시면서 그 참 원고를 쓰셨는데 저도 글을 좀 써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조금 알지요. 게다가 그것도 무슨 세계적인 학자나 세계적인 학설을 가지고 쓰라고 하면은 쉽지만은 그 뭐 사실 막상 쓰려고 보면 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놓고 뭔가 짜낸다는 거 이것은 참 고역 중에 고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 박사님 말씀대로 이 잔이 빨리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 말 충분히 내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뭐 죽을 똥을 샀다는 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권성수 교수는 저하고 조금 친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모든 내용들이 참 저를 두고는 너무 지나친 말씀들인 것 같이 제가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또 저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참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민경배 박사님을 위시해서 이번 일에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렇게 참 우수한 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듣는다는 것은 평생 가도 쉽지를 않습니다. 아니 거의 뭐 웬만한 목회자에게는 거의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감격을 제가 느낍니다. 아마 더 잘하라고 충고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저 한 가지 섭섭하다고 한다면 세 분 발표자께서 좀 더 냉정하게 저의 좀 부족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을 좀 비판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점을 좀 많이 빠뜨리고 계셨다 하는 데 대해서 좀 제가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솔직한 그런 좀 발표가 아니라고 생각도 들 만큼 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약간씩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자신이 더욱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한국교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몇십 년 설교를 해왔습니다만은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만큼 저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EQ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정서적인 감정지수를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저는 그만큼 분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저는 그만큼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참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주시는데 저는 그 은혜를 말씀이 주는 것만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EQ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때는 위선자라고 하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고 저 자신이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Q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지난주일에 내가 설교한 내용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면에 얼마나 책임을 지는 자인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짐을 벗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설교자에게 지워진 짐은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저를 오늘까지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민박사님을 위시해서 이렇게 그 한국교회사학연구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가서서 잘 쉬시고 모든 스트레스를 푸시고 이제 편안하게 좀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찬을 해주신 우리 박용규 박사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교수님인데 오늘 이처럼 나와서 논찬까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참 일부러 끼어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또 내빈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